어출생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수가 5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부터 2029년 학생수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여 명에서 내후년이면 483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전에서도 올해 14만 8천여 명에서 2년 뒤 13만 6천여 명, 충남은 22만 9천여 명에서 5년 뒤 19만 3천여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세종은 전국 유일하게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초등생은 2029년까지 12.2% 줄지만 중고교생은 21.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